푸시케무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힘이 기쁘다는 거야.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행동이 여성형으로 보니까 단수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마음을 푸시케, 마음을 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정해놔서 정관사로 마음을 이렇게 쓰라고. 지금 어떻게 쓰라고 마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쁜 삶을 살아가라고. 고난한 때 얻어 터져가지고 날마다 눈물이나 흘리고 먼산이나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죠? 부식해. 명사, 주격, 여성, 단수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보상이 와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이클이 바뀌어져요. 빗나가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순교할 때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목베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해요. 이렇게 죽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마태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딱 나뭇가지를 딱 내려 이거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0. 몇 초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이 되는 거야. 시신 갖고 태웠을 뿐이지 저들은. 품풀이한 거지. 자, 원형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코 해설이 됐습니다. 미래 수동태 수동형 해설이 됐습니다. 차기하다, 싸늘하게 하다, 차갑게 하다, 냉철하다. 이게 마음은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냉철은 뭐죠? 신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건 내 감정이냐? 내 감정 폭발해놓고 신의 뜻이라고 그러면 이건 죄예요. 그건 죄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